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ESP32 기반 와이파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을 통해 $4.8에 구입했습니다. 목적에 따라 약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저렴하게 CCTV를 제작하거나 원격 제어가 가능한 응용기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는데 카메라 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모듈의 핀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SP32 카메라 모듈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USB2 시리얼 모듈이 필요합니다. FTDI 모듈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카메라 모듈과 USB2 시리얼 모듈은 케이블을 통해 연결하는데 먼저 DC 5V 그라운드를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다음은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을 ESP32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기 위해 두 개의 핀을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모듈 간의 통신을 위한 RX, TX 신호선을 연결합니다. 지금부터는 ESP32 카메라 모듈에 수정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IDE 개발 환경을 실행합니다. 보드 매니저를 실행하고 ESP32를 검색하여 ESP32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치합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P32 보드를 선택하는데 영상과 같이 ESP32 로그와 모드를 선택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른 모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SP32 카메라 모듈에 업로드할 소스 코드를 선택하는데 영상과 같이 카메라 웹 서버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웹 서버의 소스 코드는 그 크기가 커서 옵션 변경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같이 휴즈 앱을 선택합니다. 이제 소스 코드 내 두 가지 환경 정보를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과 같이 카메라 종류를 변경합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접속 정보를 설정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이름인 SSID와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지금부터 소스 코드에 대한 컴파일 및 업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의 툴바 중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소스 코드의 컴파일과 업로드는 환경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완료 후 리셋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영상처럼 연결된 핀을 해제하고 ESP32 카메라 모듈의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상단 우측에 툴바를 클릭하면 모듈과의 통신 내용을 출력하는 윈도우가 팝업됩니다.
자, 드디어 ESP32 카메라 웹서버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하단의 스타트 스트림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옵션에 맞는 영상이 출력됩니다. 영상처럼 보이지만 모션 JPEG 형식의 연속된 이미지입니다. ESP32 카메라 모듈의 소비 전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초기화 후 80에서 100mAh 전류를 소비하고 영상 촬영 및 스트리밍이 시작되면 최대 220mAh 전류를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 방에서 ESP32 카메라 모듈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 후 방 내부와 골목길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평을 짧게 하자면 품질 및 안정성은 낮으나 매우 저렴한 가격에 CCTV와 기타 응용기기를 제작할 수 있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